굿모닝 데일리 지저스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145편에서 150편 읽어보며 10편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한 모든 창조물에 대한 찬양을 선포하는 10편들입니다. 145편에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세대를 향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자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큰 찬양의 선언으로 시편 말씀은 마무리됩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대대로 칭송하고 주님의 위대한 행적을 세세히 선포하렵니다.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두려운 권능을 말하며 나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렵니다. 사람들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주님,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말하는 것은 주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함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무궁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있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신다.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란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여라. 시편 146편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번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한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시편 147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시다.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드려라.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의 풀이 돋게 하시며 들을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네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네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며 재를 뿌리듯 서리도 내리시며 빵 부스러기 같이 우박을 쏟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추위 앞에 버티어 설 수 있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의 괴물들아 바다의 심연아. 불과 우박 눈과 설이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세찬 바람아.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나무와 백향목들아.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의 임금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소구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눌림받는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성도들아 이 영광을 크게 기뻐하여라.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그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들려있어 문 나라에게 복수하고 문 민족을 철저히 심판한다. 그들의 왕족들을 족쇄로 채우고 고관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기록된 판결 문대로 처형할 것이니 이 영광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거문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구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있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위로와 격려가 되나요? 주님을 찬양하여라 권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어떻게 하면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배우셨나요? 또한 나에게 원하신 결단과 회개는 무엇인가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이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또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찬양으로 보답하는 답변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찬양이 찬양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